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물회 부부의 새끼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드라마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사 김희연 씨입니다. 지 선생 부부의 새끼 지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그 네. 사탐을 망친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아들의 개소리에 하셨던 명대사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? 아 그때 명대사 아직도 기억나네요. 이 새끼 저 새끼 태우 새끼 아들 새끼 삼새끼 밥 먹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?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앞으로 똑바로 해! 그렇습니다. 현재 지금 물회2가 제작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김혜 씨 곡적인 연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선재야 아직도 생각나는구나. 강원도 바다 앞에서 라흐마니 노프를 치면서 너가 떠준 그 물에 참 열심히 비켜줬지. 더러운 건 앞으로도 내가 해. 그러니까 물에는 너만 비벼. 이거 아주 무섭게 끝내주는 거야. 잘한다. 아, 감사합니다. 물에 취해서 꼭 뵙겠습니다. 물에는 영철이가 남자 주인공인가? 개그맨 김영철 씨요. 아, 개그맨 김영철 씨. 오징어 물에 한 마리 통으로 들어간다고.